유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비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김미숙님, 김선희님, 김정욱 스패너님, 봉주루 뚜루님, 김양희님, 엘라티비 스패너님, 추선영 스패너님 반갑습니다. 어제 우연치고는 너무 기막힌 우연이 있던 것 같습니다. 광복절 행사 마치고 경축사에 정말 경축사에 어울리지도 않는 내용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타도 많았는데 행사 마치고 나서 바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정치권에서 뭐 사무실을 차렸냐라는 얘기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있었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족 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이 또 명약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뭡니까? 이 윤 씨, 저 깡통한테 부인과 아버지는 같은 겁니다. 실제로. 명약 구조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죄를 보거든요. 죄.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물이 아버지가 이 돌아가셨다면 어떤 결과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깡통이 이 구조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아버지 글자를 쓰는 것도 맞아요. 맞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데 이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덕이 없고 어머니란 글자가 굉장히 나쁠 때 나쁠 때는 아주 갑자기 좋은 문서가 나와서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잘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한 6개월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런 걸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이 도체라는 것은 이 깡통의 입장에서는 돈과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여자가 되는데 또 부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현재 요즘에 미혼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미혼의 그 구조를 보면 현재 피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미혼도 지금 이제 보이지 않고 못 나오는 이런 것들도 어제 이사님이 묻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안 보인다 하길래 지금 현재 이런 운에서는 이 피부가 그냥 늘어져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피부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시기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미혼이 안 보이는 이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가 파손되고 제가 죽어 없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인에 대한 문제도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거는 공부를 한 분들한테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문제냐 또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의 문제냐 아니면 돈이 쏟아지느냐 이 세 가지인데 저희는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8, 9월에 어떤 있을 일이 나라 경영상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가정사에서 아버지라는 돈이 날라갔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깡통한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상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별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유별난 사람이었고요. 한 군데 완벽하게 치우치는 그런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둥글둥글한 이런 얼굴의 형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뭡니까 상관격이라 그러잖아요. 상관격이 참 합격입니다. 실제로요. 쓰레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상관격에도 격이 다 있는데 이 상관격을 만약에 애를 낳게 된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구조를 자세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자식이 낳았으며 아버지 엄마가 왜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렇죠. 자녀를 보면은 부모가 대략 어느 정도의 글자를 쓰고 있는 분들일 것이다. 왜냐면 거기서 갑자기 뭐 다른 아이가 튀어나올 수는 없어요. 대략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그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게 뭘 때 죽을 때 뭡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게 지금 불법적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시각도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 8.15 광복절에 죽었다는 것은 하늘의 노염도 산 거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그리고 8일에 죽었다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뭡니까? 광복절날 죽었잖아요.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댓글들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여기 또 댓글 남기면 또 수사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제 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어제가. 근데 문제는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그리고 각 당 대표들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역사를 팔아먹은 이거는 일본 국민을 거기다 앉혀놓고 얘기해도 될 법한 이야기만 쏟아냈습니다. 뭐 공산국가인 것 같기도 하고 일본 독재 시대가 다시 도래했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바로 앞에 보이는 이거 빨갱이나 공산주의나 뭐 좌빨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하루가 급하게 변하는 이 세대에서 벌써 몇십 년죠. 뭐 7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빨갱이니 뭐 공산주의니 이야기한다는 이 자체가 그 사람들 내 구조가 의심스럽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중에 자녀는 어차피 부모를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 없는 게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면 아버지를 더 닮게 되고 딸도 마찬가지 엄마를 맞습니다. 미워하면서 더 닮게 되는 게 좀 반면 교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미워서 난 엄마가 잘 안 될 거야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하면서 나중에 내가 행동하는 거 보면 애한테 하는 거 보면 똑같은 행동들 하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들 그대로 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맞고 자랐으면 그 아버지의 그 개념이나 내는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 빨리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아버지가 아들을 공부시키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공부를 하고 뭐 역사 얘기 아니면 본인이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 시대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아니 일제에서 장학금 받고 다녔으니까 그만큼 일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과 일제를 우러러보는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굉장히 뭡니까 이 그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한 이런 정신 교육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릴 때 이런 것들은 머리가 완전히 박히기 때문에 그걸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도. 네. 네. 그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대표님 생각에는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악영향을 끼치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세뇌교육 비슷한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도 그 구태에 아무리 나이 들었지만은 구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만나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태에 지금 쩔어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국가 이 검찰국가가 우리나라에 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때는 어쨌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면은 그대로 따라서야 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성격이 독특하더라도.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왜 맞는지 아세요? 왜 때리는지 아세요? 현명한 아버지는 아이를 때리진 않아요. 왜 때리는지 아세요? 특히 내하고 비슷한 사람을 갖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본인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패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리고 뭐죠? 내하고 비슷하게 내가 아주 뭐야 양아치야. 그럼 양아치는 양아치를 보면 증오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 나하고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거를 참지 못하고 좀 맞습니다. 예. 그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너무 미워하는 거.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이거지.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아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러면 최은순 씨는 왜 그랬을까요?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가난했다고 치지만 어쨌든 공무원 남편과 결혼을 했잖아요. 아니 딸을. 그러니까 그 딸의 그 엄마의 그 딸이지. 그런 걸 배웠잖아. 어떻게 한다는 건. 딴 가지고 장난치는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국가적 이런 뭡니까 대사도 뭡니까 휘게 만들잖아. 길을 만들었잖아. 김건희 로드가 있잖아. 지금 로드를 만들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뭐 물론 타고난 DNA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한테 나쁜 쪽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DNA를 받은 이 깡통
엄마의 나쁜 DNA를 받은 또 누구죠? 미혼. 이렇다면 우리나라가 개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엄마가 한 행동도 구시대적 행동이죠. 요즘에 바싹하다 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자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부동산에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런 거 통합니까? 안 통하지. 불법을 하기 때문에 통한 거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애를 갖다가 뭐 빼고 이렇게 했다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싫어해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거예요. 상관을 쓰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뭐 럭비공장 행동하는 걸. 물론 아버지는 얼굴에 그렇게 한 게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게 제가 얼마나 그 아버지 대신 공부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버지가 바른 사람이고 했다면 또 정치 똑바로 해라 했겠지. 그러니까 이거죠.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도 운에 따라서 만약에 공직에 있거나 본인이 직위를 얻었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생활은 자녀를 좀 뭐랄 되나 약간 억압할 수도 있었겠네요. 왜냐면 맞습니다. 겉으로 사회적인 거하고 실제 가정생활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뭡니까 일제시대 때 그쪽에서 노역 구역한 복역한 이런 사람들이 백선엽인가 이런 사람도 갑자기 뭡니까 이걸 갖다가 그런 걸 지우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를 지운 이런 걸 보면 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 아버지의 관련과 굉장히 많다 이래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과거의 네. 역사도 세탁하려고 하니까 참 문제가 크죠. 네. 고모수를 때리고 유모반방이 때리고 했다지만 저는 그 벨트 바지 뭡니까 벨트로 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또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는 이런 것들이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예를 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장재원 씨가 있고요. 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동간. 네. 네, 이분은 과거의 이야기, 뭐 아들 문제, 또 아내의 또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때 답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렇게 이제 아들이 지가 다 해놓고 아버지가 거짓말한 걸 보면 똑같은 거짓말이 또 반복하게 될 것이고 또 제2의 이동관이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엘이 제2의 뭡니까? 장재원과 직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그 아이의 구조를 보면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데 본인 아마 아이비가 모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네, 문제가 큽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가 이렇게 아버지가 권력을 잡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아부를 했든 뭘 했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집안에서는 또 자녀를 갖다가 나쁘게 또 나쁜 성향을 갖고 아니, 만든 그걸 지금 이동관 씨가 하는 거 배우게 되잖아. 아들이 똑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 때리면서도 그냥 난 안 들어가. 우리 손 판사 아는 사람이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말 했던 애가 있다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가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의사가 된다거나 또 공직자에 가면 어떻게 좀 똑같은 행동을 하죠. 그 이유가 근거적으로 명량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버지한테 자녀는 직위와 같은 개념이에요. 명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윗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똑같아. 아들이 윗사람이고요. 관이라 해서 윗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랫사람이에요. 제라고 아랫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윗사람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거 뭐죠? 특히 이지 뭡니까? 이 칠서를 깨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칠서를 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명력 공부를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동관이나 또는 뭡니까 장재원이나 또는 뭐 현재 H 자녀를 모르지만은 H도 있지만 이런데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윤기 X 이 사람 돌아가셨는데 이분 자체가 어쨌든 사람은요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도 느낀 게 뭐예요? 80 임시가 몇 살이에요? 92세. 92세요. 그럼 결국은 이 뭡니까 이 수명은 비슷한 건데 아버지도 몸도 아프고 이 엄마도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한 85세 정도 수명밖에 안 돼. 이거 저기 그만큼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먹은 만큼 빨리 죽으니까 깡통이. 그럼 이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국민을 단합하고 핍박하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치하는 거나 이 나라 운영하는 이 개념 자체가 아버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게 대한민국인지 일본인지 아니면은 이게 독재국가인지 모를 정도로 아버지가 예전에 살았던 그 시대 정신을 아주 똑같이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대로 우리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듣는 이런 것들은요. 아주 깊숙이 들린단 말이야. 아버지가 술 먹고 엉망진창인 이런 집안도 보면 어렸을 때 그걸 보고 그냥 아이가 또 나중에 하다 보면 아버지도 그랬는데 합리화하면서 똑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행동을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엄마도 마찬가지 어머니도 마찬가지 너무 자녀에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어머니 입장에 자녀에 집착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보시면 돼요. 아버지를 그 집에 남편을 무시하겠구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래 보시면 돼요. 내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자녀밖에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 반대로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아버지가 튕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튕겨나가죠. 결국 아버지가 나가서 바람피면 결국은 뭐 내가 억울하니 그런데 저는 뭐랍니까? 정신 차리라 그래. 정신 차리라 그래.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떤 남편이 붙어있냐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남편의 문제도 있지만 당신 문제도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구조를 보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이 가끔 보면 남편이 바람필 때 보면 바람피는 이유가 있어요. 다 보면 딱 보면 아 이래서 바람피었네. 딱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부 사주를 딱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도 이거 이때 바람피는데 또 이때 이 사람이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쯤 이혼하는데 결혼해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리 그 궁합이 좋더라도 이런 고민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 한마디는 하죠.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라고 딱 찍어주고 말죠 제가. 그런데 결혼하려고 마음 갖다 안 먹은 사람한테 결혼하면 안 돼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결국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이런 얘기가 있냐. 돌아가신 이 아버지 윤모 씨 아버지가 그 부인의 얼굴을 봤을 때는 이 부인의 윤모 씨의 부인의 이 얼굴 자체가 깡통의 이 엄마 자체가 깡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실제로. 그 보니까 덩치도 꽤 크고요. 몸도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DNA는 어떻게 보면 그 몸을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얼굴을 많이 닮고 몸이 많이 외모가 많이 닮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 정신적 세계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요. 됐죠? 그건 100%는 아니에요. 한 70%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모계혈통을 많이 가진 얼굴이 모계혈통을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요거 아셔야 돼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이렇게 뭐 하나나 둘 이상 셋 정도 되신 분 중에 외모가 만약에 엄마를 많이 닮았다면 성격은 아빠를 닮고 또 만약에 외모가 아빠를 닮았으면 또 성격은 엄마를 닮고 이럴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보십시오. 근데 반반 닮은 애들은 또 이제 반씩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집안의 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통상 보면 뭐 부부 관계라 해도 서로 간에 이게 중립적인 입장이 많잖아요. 반반씩 이렇게 일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근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아버지로 존중해주는 이런 어머니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직장에 가서는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8월 때 죽었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 이사님한테 이야기했죠. 이 독립투사가 데려갔나 혼자 이거 독립투사가 데려갔구만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잘 죽었네. 네. 직업에 비해 그 아들이 되게 잘 죽었다.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다들 댓글을 좀 먼저 반응을 받고 사람들이 다들 어머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네. 대한독립 만세. 네. 대한독립 만세 삼창 외쳤다고. 그 치킨 각이라고. 이게 치킨 각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었고 뭐 그 이상 더 얘기는 더 이상 하질 않겠습니다만 자 문제는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왜 이 장소에 옆에 서 계셔야 될 분이 왜 같이 혼자만 서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드러나냐면 돈의 문제, 부인의 문제도 같이 드러난다고 했잖아. 물론 뭐 몰래 아무런 몰래 그냥 슬쩍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갔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 여성의 문제, 부인의 문제도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갔는데 혼자 간다잖아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 가고 싶어 안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운이 오면 자꾸 늘어지면서 틀어지고 아무래도 문제가 얼굴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뭐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왜 그러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피부 괴사나 피부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가지 않나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지. 자꾸 만지면 어때요? 자꾸 만질수록 피부는 어떻습니까? 아작나는 거예요. 보니까 불면증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행사 때마다 피곤해하면서 자꾸 졸더라고요. 광복절 경축사 하는 얘기를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행사 끝났으니까 지나가야 되나? 어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축사가 아마 역사에 계속 남을 것 같은데 이 표정 보십시오. 그렇죠. 저기 용혜인 씨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혜인 씨의 특징 자체가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식만 보고 산다면 남편은 찌그러지겠죠.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식과 남편의 기준을 볼 때 남편 위주로 가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윗사람을 존중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집안 가정도 안정화되는데 용혜인은 자식만 보고 살죠. 그럼 오죽하면 자식을 안고 왔겠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 딱 보면은 아 저게 지금 저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구조를 쫙 보면 역시 이렇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른 변화가 많다. 그럼 이분이 자녀를 키우려면 그만큼 돈도 필요할 것이고 뭐 이렇게 명예도 필요할 것이고 하잖아. 그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좀 뭐랄까 좀 힘든 부분도 있잖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이 박수를 안 쳤다고 김기현 씨가 이렇게 흘겨보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미친놈. 그 경축사에 박수를 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윤모 씨한테 이 애비한테 조문을 갔잖아 대표가요. 이 대표께서 예.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는데 뭐 유튜브들이 공격 시작 일부러 그 꿈이 그거는. 딱 막아줘야 돼 실제로 이거 조문하러 갔는데 그러면 되나 뭐 유튜버들이 뭐 구속하라 뭐 검찰도 잘 받으라 안면 인식 장애 있느냐 뭐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양심선을 하라 자수하라고 고함을 질렀다는데 왜 이런 걸 안 막아주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썩었어요 썩었어 그러니까 실컷 조문해놓고 욕만 실컷 묻고 나왔잖아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어느 예의잖아 장례식장의 예의 막아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근데 그 특히 이제 보수 집단이 극우 유튜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광신도 같아가지고 저희 영상 댓글에도 사실은 너무 순한 맛이잖아요. 저희 영상은 거르고 걸러서 필터링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정말 깨끗한 물처럼 인상적으로 바디랭귀지를 설명했는데도 그것 가지고 트집 잡냐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런 극우 유튜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참. 근데 저는 알죠. 이 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꾸 내가 이 대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꾸 뭐랄까요. 장난을 치는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 그런 거는 단판에 근데 칼치죠. 제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댓글은 읽고 있지만 그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저는 이제 일방적인 윤석열 대통령 잘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 대통령인데. 뭐 저는 그래요. 네가 그래 좋아하면 좋아하면 돼요. 나 그런 건 놔둬요. 그리고 이 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십니까? 뭐 이런 것도 놔둡니다. 왜냐하면 이 그런 것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뭐 100%는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또 수용해요. 제가 잘못된 건 수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 안 두죠. 그런 것들은. 자기의 주장을 정확한 이야기죠.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아, 저와 생각을 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댓글 다실 때 이제 여러 부 유형이 있는데 이제 인신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님이 직접 대통령 하라는 이런 얘기. 저는 깜이 아니죠. 뭐 아무 깜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지금 윤 정부는. 댓글을 정말 현명하게 다는 그냥 시민이 지금 당장 올라가서 업무 보셔도 될 정도 수준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대통령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뭐 대표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내려오고 그냥 아무나 앉혀도 저거보다 덜 망치지는 맞아요. 않을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재뽑기에서 올라가도 그보다 더 나. 그러니까요. 자, 오늘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윤석열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저런 것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막 밀어붙이고 막 개판을 치고 저런 것들은 야 나중에 새로운 정부가 나서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정부에 대해서. 저건 아닌 거예요. 그냥 아주 대못을 박더만 대못을 박 독도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말 안 하더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국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지. 한 행동 자체가. 속상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분이 어쨌든 역사에 몇 대 대통령이라고 남고 또 누구누구 이름 남고 여태까지 했던 행적들 이런 것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멈추고 좀 지우고 삭제하고 도려내고 싶은데 이게 참 역사에 남는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수밖에 없고요. 늙고 병든 사람 말이라도 해서 어떻게 보면 싸울 수 있도록 독려시키는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네, 네, 그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뒤에 사진은요 여기 광복절 때 이제 참석했던 행사에 두 분이 마주쳤는데 악수는 하긴 했는데요. 옆에서 당당히 봤으면 좋겠고요. 저 사람 뭐죠? 저 어색할 때 저런 표정이 맛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사람을 볼 때 얼굴이 붉어졌잖아요. 표정 자체가 저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불편한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이유가 이번에 광복절 특별 사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사면시켜 주시던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자기가 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재벌 총수들을 많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뭐 MB, 박근혜부터 해가지고 뭐 각계각층에. 그래놓고선 다시 사면해주는 이런 것들이 본인도 어디분가 불법적이거나 뭔가 이게 좀 본인의 잘못을 조금 더 양심이 아니에요. 없어요? 양심에 꺼리 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기준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기준이 아니, 없습니다. 아, 기준이 없는 것도 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변하는 사람이고 상황에 따라서 럭비공이라 했잖아요. 던지면 어떻게 확 막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앞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저건. 예.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 아니 저거 저런 것들은 억지로 보고 있는데 저걸 이 대표가 숙이고 있지만 숙이는 순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연합뉴스에서 아마 그 얼굴을 봤겠지. 본 서로 얼굴 본 얼굴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고개 숙을 찍었단 말이에요. 찍고 이렇게 하니까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찍은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 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사진을 갖다 올린 거란 말이에요. 저것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예. 어쨌든 장례식 절차 시작했다고 얘기했을 때 아 이거 미국 일정 있는데 이거 장례식 끝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속보가 나와서 아 미국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거고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래서 또 한 여태까지 공백인데 무슨 공백이야 계속 공백인데 네. 그 일 못하는 사람이 또 일에 열중하고 또 장례를 치르는데도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 것처럼 또 이미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기시다고 친하잖아 이제 친구처럼 한 잔 먹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 자체는 상황에 따라 조금 친해지면 그냥 뭐 못 가리는 거예요. 그냥 막 가서 막 이야기하고 놀고 애 같은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개념, 약간 친구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몇 번 만나면 얼굴 친해지고 밥 몇 번 먹고 뭐 술 한 잔 하면은 그냥 다 친구 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싫으면 절대 또 안 보고 네, 그런 행태들. 네, 자, 사진 보시기 전에 저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상학 특강 시청하는 방법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시청은 어떻게 하고 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상인가 물어보시는데 박 대표님 3분 특강 이렇게 잘 보고 계신 분들은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대표님이 하시는 그 영상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약간 깊이 있는 내용을 또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교재도 같이 나갑니다. 네, 책으로 인쇄해서 보내드리니까 이번에 기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일단 전화로 문자 주시면
인상학 특강 신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아시죠? 010-2130-3474로 전화주세요. 그 인상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하지 않고요. 2년에 한 번이나 뭐 1년에 한 번 가끔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자는 남기지 않습니다. 딱 그 인원에 맞게만 이렇게 같이 신청하신 분께 보내드립니다. 8월 20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준비 기간도 있고 책 부수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가요? 네, 접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 있고 뒤늦게 수능생 관련해서 또 상담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현재 올해 상담은 거의 마감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꼭 그냥 필요하면 하지 하고 때를 놓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상담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교육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담 예약이 어느 정도 날짜가 되는지 대략 참고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세요. 예. 정형은 신청하고 상담하게 되면 며칠 정도 되는지. 네, 제가 상담을 많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상담은 저희가 진로 상담은 꼭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여태까지 상담이라는 거는 어디도 다녀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이런 분들이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게 가격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상담료도 궁금하고 또 직접 꼭 와서 얼굴을 봐야 되는지. 왜냐면 얼굴로서 설명을 많이 저희 방송에서 얼굴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얼굴을 봐야 이게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인가 생각하시는데 꼭 그건 아니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 해외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상담료가 문제인데요. 신뢰가 많이 쌓이신 분들은 내가 정말 필요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비용 문제는 별로 여쭤보지 않는데 긴가 민가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은 건 없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상담이. 상담은 어떤 상담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대표님? 특히 아이 진로 상담이나 부부 상담이 많아요. 실제로 부부 상담 많고요. 내 남편이 누구인가 내 아내가 누구인가를 또 알고 싶어하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또는 또 궁합 상담 또 우리 아이의 미리 어릴 때부터 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금방 아이를 놓고 나서 사주를 보는 거 아니다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아이의 진로를 미리 보고 이 아이는 이런 아이니까 이런 조심할 것 해야 될 것 아니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걸 알려드리거든요. 그 아이의 성향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리면 이 아이는 이런 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상담을 한다면 지금 제가 현재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운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은 앞으로 2-3년 뒤면은 10년간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았다면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2-3년 안에.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안타까운데 물어보지 않은 이상 당신은 2-3년 뒤에는 10년간의 고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모르고 닥치면 그게 왜 어려운지 이 시기가 언제 되는지 사람이 자꾸 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알 겸 아니면은 지금은 너무 힘들어.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앞으로 좀 좋아질 날이 언제부터 올까?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도 상담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중요한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특히 뭡니까?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사람이 투자를 했다. 날려먹을 확률 그냥 100%예요. 이것은 다 날려먹어요. 그럼 돈 언제 받겠나 이렇게 하면 못 받습니다 할 때도 많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못 받습니다. 그럼 상대거를 갖고 오세요. 갖고 오면 못 받습니다. 이분 돈 없거든요. 돈 다 날렸습니다. 없습니다. 돈이 있다던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운이 안 좋을 때는 뭘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계약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계약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럼 내년 초에 한번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내년 초에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후반에 물어보고 갑자기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생기거나 어떤 걸 할 때 누군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선뜻 그 사람이 괜찮아 것 같고 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막상 이게 일이 진행되고 나서는 그게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내가 생계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그리고 아이의 인생에 가장 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 시기에는 상담비하고는 별개로 투자하셔야죠. 그리고 다른 데 다 경험하고 오세요. 다른 데. 무료로 봐주는 데 가서도 무슨 얘기 하는지 그렇게 하고 오십시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핵심을 듣고 싶다면 다 듣고 오세요. 네. 네. 가끔 그래요. 궁합을 딴 데서 보고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합이 너무 잘못돼요. 그러면 기분은 좋겠네요. 제가 봐서 그랬어요. 선생님 아이는 이렇고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그럼 아이의 성향이 이런데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되면 아이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이거 궁합 맞는 겁니까? 그럼 이 아이가 또 이렇게 할 때는 아이는 이렇게 할 겁니다.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럼 궁합이 맞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이 여자의 운이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뭐죠? 일찍 직업이 떨어지고 집에만 있을 겁니다. 이 여자 남자아이도 마찬가지죠. 아들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만 좋지 그 이후부터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살죠? 라고 물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 여성과 이 남성은 서로 간에 좋아하긴 하겠지만은 잘 맞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싫든 좋든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하죠. 예, 여자아이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게 굉장히 성격상도 맞아야 되고 성향도 맞아야 되고 시끄러운 거 싫은 사람이 계속 잔소리하는 자 앞에 있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못 살아요. 조용한 거 좋아하는 남자는 조용한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적절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분위기를 띄우는 이야기도. 그런데 잔소리 많이 하는 여성 옆에는 못 살아요. 그리고 상담을 하실 분들 중에 그 본인이 너무 주관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결정장애이신 분들도 너무 주저주저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했을 때는 바로바로 해서 방향을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쨌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즉시 알고 들어가세요. 저는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면 늘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잘 되겠지 되겠지 하다가 나이 왕창 망해먹고 나서 또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 30살짜리 아이가 왔어요. 그럼 지금 뭐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얘 앞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안 할까 여태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갖다 안 한 아이가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예전에도 공부했다고 하지만 너 이때 안 했지 요때 했지 요때 안 했지 그럼 공부 안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이가 어떤 시험을 치기 전에 얘가 공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고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친다면 미리 알아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바로 사진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장례식장에 온 분 치고는 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열이 뻗친 사람처럼 보일까요? 제 느낌상이에요. 물론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좀 엄중한, 좀 진중한 이런 표정을 내려고 했는데 원래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라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저 사람 자체가 표정 관리 잘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회관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 좀 많이 힘을 뺐잖아. 그러니까 어떤 불만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불만에 대해 불만사항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저 사람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불만사항이. 불만사항이 표정에 다 드러나는 게 또 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수 낫죠. 그렇지. 제가 예언컨대 예측컨대 저분이 눈이 하나도 처지지 않았어요. 물론 고개를 살짝 숙이긴 했지만 저분이 집에서도 할 말 다 하고 속에 있는 거 참지 않고 인내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저렇게 돼 있다면 아마 집에 한 분은 눈이 축 처졌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참아야죠. 안 그러면 이혼 가기거든요. 아닙니까 대표님? 한 사람이 참아야지 어떻게 써요. 저 사람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는데. 근데 참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또 나가서 또 뭡니까 제가.
아들이 막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엉망진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자식이 잘못했다는 것은 망한 집안이에요. 맞아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냥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식이 그냥 꼬꾸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타입은 뭐 이동관 씨나 뭐 권성동 씨나 뭐 여러 가지 뭐 또 H나 여러 부류들을 보면은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권력을 내려놔도 되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자녀를 선택해야지. 권력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엇나가는 것 같아요. 왼쪽 눈이 작잖아요. 원래 예. 태어날 때는 눈이 크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오른쪽은 후천을 이야기하는데 후천적으로 내가 눈을 크게 뜨고 할 말을 다 했다는 것이 됩니다. 저게. 그래서 오른쪽 눈이 크고 왼쪽 눈이 작죠.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기는 작은 눈으로 태어났는데 눈이 커진 거예요. 저게. 내가 표현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큼은 조문객이 아니라 저는 뭐 싸우러 오신 분인 줄 알았고요. 네, 다음 분. 이분은 생각보다 또 그때 확 웃을 때는 웃는데 또 이렇게 진중할 땐 또 진중한 표정이 나온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얼굴이 좀 칙칙하죠. 할 말 많지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이것만 보고도 맞춰주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종로 사무실 지금 낸다면서요. 이미 그런, 준비 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주면 안 되는데 내줄 겁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자, 얼굴. 아니 지난번에 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은 거 아니었어요? 상이 안 좋네. 지금 현재 색깔이 안 좋잖아요. 색깔이 붉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특히 저 사람 자체가 인당 눈썹과 눈썹 사이가 푹 들어갔어요. 지금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고 얼굴에 색이 저렇게 안 좋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자, 제가 이제 그냥 이분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지금 현재 고민을 야 이거 이러다가 이 수박들 팔다 잘리면 새로 창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분도 사실은 결정장애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전에 만났을 대표와 만났을 때 창당 안 한 걸로 아마 결정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는 왜냐하면 그만큼 또 지가 받고 이렇게 끝냈어요. 본인이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 보니까. 이분이 어쨌든 간에 아무리 결정장애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창당을 하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았죠, 대표님. 원래 배짱은 없어요, 저기. 예, 왜냐면 리더십이 있다면은 아, 내가 시작하겠어라고 선두에 나서지만 항상 이렇게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만났으니까 안 할 거예요. 예. 자, 이분. 하, 진짜 우리가 미치겠다, 진짜. 아, 그 예전에 박병석 씨는. 박병석 예전에 그 네 국회의장 그분도 참 그랬지만 이분도 참 저 올라가면 다 그렇게 돼요. 아, 그래서 기름이 너무 잘 흐르지 이번에 않습니까? 또 의장을 누구를 앉힐지 모르겠지만은 좀 직권으로 좀 젊은 사람 앉히세요. 좀 똑똑한 사람, 좀 민주당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민? 이상민 의원이 국회의장이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 이러다가 저 박지원 씨도 국회의장 한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국회의장으로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가요?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민주당에 있으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런 분위기. 민주당은 일반 정말 특히 국민들 이야기 또는 당원들 이야기를 안 듣는 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네, 나머지 사진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진인데요. 네, 요 사진 빠르게 보면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 저기 몸이 무너졌네요. 보니까 저 사람은 왼쪽 사람은요. 이 시대 때는 아마 패스트푸드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뭐 피자나 햄버거나 뭐 이런 거 없었을 텐데. 근데 벌써부터 저기에 젊을 때부터 흰옷 입은 저 사람은 가슴 부위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호르몬 계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젊은 시절로 보이는데 아, 저게 저 가슴이 저렇게 튀어나왔다는 건 호르몬의 부조예요 저거. 예. 원래 그 부분이 약한 사람이거든. 근데 저는 옷차림이 저 나이 때 그 입을 수 없는 선택하기 어려운 옷차림인 거로 생각돼요. 반바지는 이제 유치원 때 많이 입거든요. 그리고 양말도 저기까지 신는 거. 어쨌든 좀 많이 좀 색깔에 대한 이런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아버지는 저기 긴팔 입으셨잖아요. 잠바까지. 예. 뭐 입었다가 벗었을 수도 있지만 뭐 아버지는 이해합니다만은 왼쪽은 그래도 30대 이상 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너무 한 거예요. 이게 약간 옷차림이 유아틱해서 네 그리고 등산복 차림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다가 갑자기 끌려왔나 네, 같이 산에 가자고 네, 등산했던 사진. 이거는 설악산인가 어디라 그러던데. 아 이때는 빼빼했네요. 중학교 시절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학 가고 나서 얼마나 퍼먹었는지 몸이 저렇게 부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은 어쨌든 몸의 이상은 본인의 어떤 관리에 측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건강관리 안 된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먹고 자고 뭐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몸이 아플 때는 본인 탓이에요. 본인 탓이라. 음식 관리 잘해야죠. 네, 아까 조금 전에 이 사진 보고 힘들어서 인상을 쓴 건지 사실은 이거 사진은 누가 찍어줬죠? 그러고 보니까 뒤에 우산인 것 같고 인상 쓰는 거 보니까 안 친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차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가면 나도 모르게 웃음기가 올라오고 또 표정이 원활해지죠. 그리고 아무튼 사진 찍어주는 건 좋은데 저 배경이 저게 뭐예요. 뭐 저 배경을 좀 보고 찍지. 그렇게 합시다. 네. 이거는 키높이를 맞춘 거가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잘했어요. 아 예. 우리 아이들과 사진 찍을 때 같이 키모트를 맞춰서 앉아서 찍는 거 찍거든요. 그럼 동등한 입장에서 찍는 게 맞아요. 저건 잘했습니다, 실제로. 따님인가 보죠? 예? 누구예요? 윤석열이요. 윤석열이요. 예, 어렸을 때. 이 양말을 그때부터 뭐 스카우트. 그 약간 이 자세들이 윤석열은 손을 뒤에 놓고 저렇게 찍은 거는 아버지한테 되게 압박받은 이런 표정이 보이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등치가 작았으니까 제어를 많이 당했겠죠. 예. 이제 덩치 커지면서 이제 맞은 만큼 본인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싶다는 방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겠죠. 자, 이 사진 볼까요? 많이 닮았어요. 외모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엄마 많이 닮았어요. 눈썹하고 예, 눈코입 많이 닮았죠. 코도 많이 닮았어요. 근데 이마가 좀 좁아요. 아, 예. 예, 천년에 받은 게 적어요. 얼굴 전체 구조는 엄마를 많이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었고요. 가장 최근의 모습 이런 사진까지 보여드려야 되나?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죠. 예. 저는 이 자세가 궁금했습니다. 예, 자세. 역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 저게 진짜 그 아버지가 앉은 자세가 왜냐하면 저 때부터 몸이 안 좋았네.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몸이. 맞아요. 왼쪽으로 넘어가면 왼쪽의 장기가 다 안 좋은 거고 남자는 어떤 뭡니까 피가 이제 내 출혈이나 있을 때 왼쪽으로 탁 쓰러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일어나서 재활하면 되는데 내 출혈 같은 것도 이제 재활하면 되는데 저 아버지가 왼쪽으로 넘어가 있잖아. 그럼 왼쪽 자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자세를 봐도 저분이 왼쪽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크다 이리 보입니다. 오른쪽의 사람들 약간 왼쪽에 치우치긴 했어요.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때까지도 이 어렸을 때 그때 아버지하고의 이런 관계성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저는 저 사진에서 저 당시에서 그냥 아버지하고 그 어렸을 때 그 맞고 자랐던 그 아들의 이미지가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영원한 천덕꾸러기. 넘어갑시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입장이라면
본인이 너무 잘 나가는 거는 사실 좀 아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 수단 방법 가린다고 해서 아들을 좋은 대학교 보낸다고 해서 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죠, 대표님. 맞습니다. 예, 나에게 누가 될까 봐 자녀를 공부를 그냥 억지로 시키는 것들. 이제 뭐 죽은 사람 잘 죽었고 또 따라서 죽을 사람이 있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왜 데려가지 않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금방 데려갑니다, 저. 또 윤건영 씨가 또 혁신이 너무 여의도 정치에 함몰돼 있고 수도권 민심 여러 지표상 좋지 않아 안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분이 미용과 되게 가까운 사람이죠, 윤건영 씨가. 근데 실제 또 뭡니까 이 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혁신한 반대는 집단 항명이다. 추진 압박하는 친명계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김원경 혁신위원회 이렇게 만들어놨네. 네. 정청래 씨가 발음을 이렇게 하네. 오랜만에 나왔네. 이분 이야기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이분이 말도 못하고 있더니 한마디 했네요. 그래서 이분이 말 못하면 입이 근질근질 할 텐데. 네. 이 혁신이 요거를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요. 빨리 수용해서 공평하게 하세요. 혁신하세요. 예. 근데 지금 뭐 나가서 윤건영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곱게 나가세요. 네. 돌바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돌바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거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그냥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이거 여러분들 항상 뭐 맞춘다 못 맞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8월 달에 그 현실에 관련된 재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보다 사실 9월 달이 더 심각하죠, 대표님. 네. 네. 그래서 어제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맞아요. 어제 아버지 가는 날 맞아요. 예. 그래서 맞고 네. 네. 그 외에 사실은 이번 달에 그 17일 날 못 가는 이유가 아까 그 미원 씨가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 달은 그래도 어물쩍 넘어가도 날짜 몇 개만 찍어주세요. 무슨 날짜를요? 안 좋은 날짜. 미원 씨가. 아, 미원 18, 19 안 좋잖아요. 18, 19요?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30, 31일도 안 좋고요. 예, 맞아요. 너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사람 부작용 얼굴 자체가 부작용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며칠 전 사진 보니까 이 밑에 많이 튀어났더라고, 턱이. 그게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일정 예. 많이 가졌잖아요. 또 화장하면 얼굴 또 톡톡톡 눌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사바늘 자국이 어쨌든 세균이 가면 여름에 그 더위에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그것도. 그리고 이 9월 달은 더 대단합니다. 9월 달은. 9월 달 아장나네. 9월 달은 좀 심각해. 11월 11, 12. 11, 12 굉장히 안 좋고 23, 24도 안 좋네요. 엄청 안 좋습니다. 이번 또 특히 안 좋은 게 5월 5일, 6일도 별로 안 좋고 또 제가 볼 때는 17, 18도 안 좋네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피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분 자체가. 지금 이제 아무리 지금 고친다고 고쳤지만 계속 이 뭡니까? 약을 넣어도 나중에는 그냥 이상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 네. 네. 혹시 그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억지로 이렇게 잠을 청해서 자게 되면은 그 정신이 약간 몽롱하지 않나요? 아니 약을 하겠지. 우유주사 맞겠지. 그러니까 밤에 아 그걸로 해도 개운한가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손끝 이 아파도 잠을 못 자. 욱신거려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얼굴을 갖다 자꾸 막 만지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몸에 부작용이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뺏다고만 툭툭 불고 지고 이렇잖아. 얼굴 그거 하나 관리하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를 너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근육을 기르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고 어찌됐든 음식을 섭취를 못하고 소화를 못 시켜서 많이 빼빼 마르잖아요. 그러면 가죽이 처집니다. 아무리 그 나이라도 가죽이 늘어져요. 피부도 얇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또 뭐 정신적으로 잠 못 자는 거 여러 가지. 네, 그래서 8월 달보다 이게 여름 더위에 아마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보고 미국 그 순방 간다는 거 참 말리고 싶습니다. 네. 왜 갑니까 도대체? 장례식 3년 치르지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은 8월달까지 기다려보자. 8월 지나면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또는 뭐 9월까지 보자 이렇게 하시는데. 저거 그거 설문조사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네. 너무 궁금해서. 네. 여러분들 저 나가지 마시고 요 꼭 설문조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네. 다지선다양이 아니고 어디로 갔죠? 어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자 여러분들 어디 계시죠? 정리하세요. 네 여기 나왔네요. 그냥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내 기다려보겠다는 요 인내는 8월까지인가요? 아니면 9월인가요? 아니면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아니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변할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갈 것이다 변할 것이다 이대로 갈 것이다 아니면 투쟁할 것이다 둘 중에 선택을 그러니까 것이다. 몇 월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대표는 변할 것이다 변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네, 현재와 변화할 것이다 앞으로 변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좀 그걸 하세요. 네. 사실은 뭐 9, 8, 9월 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요. 그 이대로 간다 안 간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 네. 설문조사는 여기 있네요. 네. 네, 예스, 노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이 대표님이 이대로 쭉 갈 것이다. 예스,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좀 시기가 늦더라도 변할 것이다. 아니요. 투쟁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저 사람과 다 싸울 것이다. 아니다. 뭐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질문의 의도가 제가 전달을 제대로 못했는가 봅니다. 이 대표님 이대로 쭉 갈 것이다는 그냥 변함 없이 그냥 이 모습 지금 이대로 갈 것이다. 아니면 투쟁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시기만 늦지 투쟁은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갈 것이다. 예스. 변하지 않는다. 예스. 예스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변할 것이다. 새롭게 투쟁할 것이다. 새롭게 정부, 이 정부를 뭡니까? 직격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아니오. 아니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표님 생각하기에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여당이 그냥 무너지기만 기다려도 총선 승리 가능하다고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도 알고 있나요 그러면? 여당이 무너질 때 기다린다. 아니 내가 따뜻한 방에 있으면 밖에 추워도 밖에 얼마나 추운지 내가 추운 건 알지만은 얼마나 추운 건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실제로 민심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그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서 밖을 쳐다보면 밖에 춥구나 하고 그냥 나 안방에 있으면 그 추위를 못 느껴요. 민심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해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따뜻한데 시원한데 있으니까 밖에 얼마나 더운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가끔 네.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들도 배 부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배고프면 다 배고프게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죠. 네. 사람은 쉽게 바뀌진 않아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보수적인 사람은 특히 더 안 바뀝니다.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사면 같은 경우도 있는 자들을 다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벌 총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뭐 어떤 그거에 대해서 누설한 혐의 이 사람 김태우도 보니까 사면했더라고요. 네. 일반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에게는. 경제사범 이런 거 저기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안 내리죠. 네. 절대 안 내립니다. 세금 또 1원이라도 안 내면 아주 잡혀간다면서요. 그리고 또 둘째 이 주가 조작한 사람들은 그냥 아작을 끝장을 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또 투기 세력도 없어요. 그 많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번 정부는 투기 불법 뭐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 그리고 막말하는 거 뭐 본인들은 이쪽이 되고 얘기하지만 멀쩡히 잘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하지만 본인들이 더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네.
네, 예스라고 지금 그냥 이대로 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63%. 네, 200분이 투표하셨습니다. 몇 분이에요? 200분, 203분. 네. 좀 투표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투표율 저조합니다. 예. 다음번에는 수박 공천을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시고. 예. 네. 그러니까 정연순 교수 사면 얘기, 그 저 문재인 전 대통령 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안 한 것도 그렇지만 이번 정부에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못 써요 그 사람. 그 사람 못 써요. 본인이 못하면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해달라는 요구도 못하죠? 하긴 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들 자체가 본인의 그런 자존심이 센 분도 있잖아.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몸 아픈데도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시원한데 있으면 밖에 덥다는 건 알지만은 그게 뭐 찔듯이 더운 건지 지가 느껴봐야 하는데 안 느끼면서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근데 조 전 장관님도 정윤진 교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말씀은 안 하시죠? 네네. 아유, 도와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호소. 그런 호소를 그렇게 잘 못해요, 그분이. 만약 정치인의 성향을 가졌다면 호소하고 그 뭡니까? 눈물 흘리고 예, 뭐 액션도 취하고 할 텐데 안 못하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정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 물론 뭐 자녀 챙기느라고 지금 뭐 힘드신 건 아는데. 예, 맞아요. 이 마젤란 선생, 마마젤란 선생님 혁신안 원안 수용 여부를 보면 나올 것 같네요. 대응적으로. 네. 그리고 1특검 4국조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기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나? 어쨌든 아, 원내대표가 얘기했군요. 근데 약간 좀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 보여가지고 이것도 참. 원내대표 문제 있어요. 네. 원내대표 원내대표 있었나요? 없는 사람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인데요. 네, 거기 앉아있어도 존재감이 너무 안 보이는 건 왜일까요 정말. 엄청 소심한 사람 뽑아가지고.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인가 봐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지 본인의 주관이 없어 보입니다. 원내대표가.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235표 중에 이 대표님이 이대로 쭉 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64%, 변할 것이다 36%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의 인물 제니 편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